祝一下吧，感谢我的家人们，Family，撒浪嘿，文晓，文晓，哎呀，文晓，啊，你呀，文晓。 아니 뭐 술 먹는다고 뭐라 그러더니 또 또 분위기가 뭐 저런다 나 원샷 한번 해줘야지 아니야 아니야 니코의 원샷 어깨 춤을 춰줘야지 어떻게 하는 거죠 오빠? 그냥 하면 돼 어깨 춤 이렇게 괜찮아 凉了，你给我煎个鸡蛋吧，我想吃鸡蛋。煎鸡蛋？你想吃吗？嗯。哦，不能吃。凉了。可以啊。鸡蛋。哎，可以，说不定应该能给他买。哎，不是。哦，有个人说是这样的。哦，快点，咔咔咔咔。好了，好了，好了，好了。不是，我问你，今天先敲开了，又去北京玩的，我。可是这个账号就一上来了，不要。男子，男子，男子，男子。 남자 원샷 뭔가 코믹해요 표정도 그렇고 만화에서 나오는 장난꾸러기 캐릭터 같아 진짜로 我呢给他了一个惊喜给他了一个惊喜 所以呢，我不是真的要给你弄鸡蛋，你别想太多了。对对，我真鸡蛋的鸡蛋。嗯。喂，我喂啊，喂啊。我喂啊。我在窗帘后面，然后你一拉窗帘。我给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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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。我给
대박 신보게 대박 신보게 거의 거의 아 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? 네. 야 빨리 닫아 잠깐만 닫아 거기에 본방인 것 같은데? 아 저 바람 잡으러 가주시는 거네 이게 약간 좀 오 싱싱하다 이거 노른자가 확 올라와 있는 거 보니까 속으로 내가 안 갔어 간장이 매우 짜지 않은 것만 주면 돼. 한 개 나머지 했어 안 했어? 응? 아, 다 했구나. 소황이 어딨어? 소황이 어딨어? 소황이 어딨어? 화장실. 화장실. 자, 건배. 그지? 은주야, 사랑은 소황이 잘 만났다. 사랑한다. 에이. 내가 무슨 복이 이렇게 많아서 소외 같은 애들 같다. 본인이 그렸어요? 그린 거야? 진짜로? 아 본인이 그렸어. 와. 아 그러면 또 나 또 대학로에서 그려온 줄 알았지. 아니 중국인데요 저기. 땅땅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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
집 신부가 신부게 그렇게 맨날 울어. 노래까지. 아, 울어. 어떻게 안 울어. 울어요. 어떻게 안 울어요. 없다 생각했는데 그때 하나 떠나갔네 하루는 이제 운명이 아닌 채울 수 없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든 저거 그렸구나. 진짜로? 밤새 그렸대요. 밤새. 아주 중국 션인데 중국 션. 어? 정말 그림 선물을 저한테 해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더군다나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사실. 그래서 아 내가 이 친구를 어느 정도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게 많구나. 그래서 좀 미안함도 있었고. 예, 많이 좀 미안하더라고요. 예. 주는 것만으로 걱정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뭔가 지워지겠네. 모든 것 기적이었음을 대박! 대박! 나 또 새 경찰 공주마, 경찰 공주마. 야, 우리나라의 귀여운 그 남성 여러분들이 점점 더 피곤해지세요. 그냥. 난리 났겠어. 그동안 한국에 뭐 최수종 형님, 션 형님 뭐 이렇게 쭉 보다가 이제 해외파까지 가세해가지고 수디는 네. 어떻게 이벤트 좀 하시나요? 아, 이벤트... 전혀 안 하시죠? 아니요, 아니요. 그 결혼 후에는 깜짝 놀래키는 거? 깜짝 놀래키는 거? 진정한 이벤트예요. 아까 그 추자연 씨가 그 울면서 얘기하는 거 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. 게 사실은 이루 고생 뭐 네, 진짜 저는 편할 수 없죠. 중국에서 고생도 고생 솔직히 고생 안 한 사람 어디 있어요? 다 계신 분들 다 고생해. 그거는 제가 막 자랑거리를 얘기할 건 아닌데 제가 중국에서 하나 놓지 않았던 게 되게 겸손한 거를 잃지 않았었어요. 그래서 인터뷰 때 근데 우리 방송에서 왜 이러죠? 뭐 여기서 깽판 치는 거야? 뭐야? 아니 이거는 제 집안 얘기니까 알았어요. 저도 예 제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알았어요. 예, 아무튼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중국 분들이 인터뷰를 맞아, 하면 이제 진짜. 뭐 한류 스타 뭐 이렇게 맞아. 저를 이렇게 해요. 그러면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. 저는 한류 스타가 아니다. 그러니까 한류 스타라는 거는 그 한국에서 대표작이 있고 한국에서 인기를 얻어서 이렇게 팬들이 생겨서 넘어와서 이렇게 하는 거고 저는 중국에서 다시 데뷔를 한 예, 사람. 아, 정말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아내의 유혹을 리메이크작으로 했는데 회가적 유혹. 예, 예. 중국 배우를 그 남자 친구 캐스팅하려고 그 친구를 보려고 모니터를 하다가 거기서 저를 본 거예요. 잘하네. 네, 이러면서. 근데 아시다시피 거기 아내의 유혹 역할은 되게 독하거든요.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내가 이제 약간 눈빛이 막 강하고 독하고 이러니까 독한 건 딱이잖아. 캐스팅을 하자라고 연락이 왔는데 알고 봤더니 취재한다는 한국에 있는 거예요. 근데 처음에는 반대가 되게 심했어요. 거기서 또 한국 사람을 나오면 안 되니까.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를 했는데 제작자가 여자분이셨는데 저에 대한 믿음이 너무 세니까 그러면 잠깐 넘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뭐 네. 실물을 보고 이제 저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거를 보고는 바로 거기서 도장 찍고 왔어요.
드라마가 중국 내에서도 10년 내 방송됐던 작품들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. 5.27%. 5.17이 우리나라로 비유하면 몇 정도 나온 거예요? 아니 이게 방송국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네. 5.27%만 나와도 그러니까 막... 전국이 5점대가 넘는 시청률이면은 인구가 13억이니까 시청자 수를 계산해보면 네. 뭐 대단한 거 같아요. 드라마가 시청이 잘 나왔을 때는 저는 피부로 못 느꼈었어요. 근데 나중에 아, 네, 그게 엄청난 성과였구나.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거기서 활동할 수 있었던 거 같아요. 그다음부터는 뭐 순탄하게 캐스팅이 다 됐나요? 내가 출연료나 이런 거 안 따지고 작품만 봤어요. 또 좋은 작품을 만났다. 그게 또 대박이 난 거예요. 막 저는 뭐 출연료는 그냥 1억만 주시고 저는 작품을 볼게요. 1억 딱 1억만 주세요. 더 이상 줄 생각 하지 마. 저는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겸손하게 1억 너무 1억 너무 많고 겸손하게 한 근데 8,500. 제가 용돈급 80은 너무 적지 않아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왜 적어요? 아, 깜짝이다. 아니, 그게 왜 많아요? 많은 건 아닌 거 같긴 하는데. 추배훈이는 얼마 써요, 용돈? 저는 뭐 마음대로 쓰죠. 두세 배. 저도 아껴 쓰는데. 그건 무슨 경우예요? 본인은 마음대로 쓰면서 왜 저 러블리한 남편은 80밖에. 그거는 약간 모순 같은데.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흔히 얘기해서 헛짓거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그 과연 그럴까요? 아니야. 헛짓거리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. 다음에 보시면 아니에요. 아니야. 진짜 헛짓거리가 있거든요. 근데 네. 제가 보니까 그냥 혹시 그 헛짓거리에 주식은 들어가나요? 주식은 들어가나요? 아, 주식? 네, 주식은 들어가나요, 혹시? 주식을 했어요? 네. 절대 얘가 달라지네. 네. 이래서 남이 가족 문제에 개입하면 안 돼. 우리가 뭘 하냐고 저거 보고. 주식 저도 나오면 주식 얘기하고 싶지 않아. 그럼 뭐. 아, 주식 나오면 저희가 입 닫겠습니다. 미안해요.